자, 제가 원래 뮌헨 독일이었죠. 뮌헨 레알 마드리드로 5위로 팀가를 했습니다. 왜 했냐? 벤제마가 너무 쓰고 싶었어요. 솔직히 뭐 독일 뮌헨도 팀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리고 요게 조금 의문이실 거예요. 방탄두. 왜 방탄두를 영입을 했냐? 저는 호날두가, 21도띠 호날두가 방탄두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벤제마랑 같이 쓰기에는 둘다 느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달리기가 빨라서 방탄두를 영입을 했던 거예요. 약간 윙어 출신으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중미에는 이제 고레츠카가 새로 들어왔고요. 센터백에 바란, 그리고 스위퍼에 알라바가 교집합. 바란은 7카를 영입을 했고요. 알라바도 7카 영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여 220을 딱 맞췄고요. 뮌헨과 독일보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식 경기로 바로 두루루루루. 바로 가자고. 3년 무상? 근데 뭔가 침투가 약간 빠릿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속도감이 있어서 그런가? 벤제마! 어? 연마! 왔다. 벤제마! 벤제마! 아니! 아니! 됐다. 그렇지. 탁! 그렇지! 빵탄두! 빵탄두 빠르잖아. 빵탄두! 아씨. 가자. 빵탄두 빠르잖아. 샤드리 응카 정도는 비벼볼만 No. 하잖아! 아니, 벤제마 이거 뻥스탯이냐? 아니, 남들 벤제만 차면 들어가더만. 잠시만요. 좀 서운할라 그래요. 날감주! 야! 얘 진짜 왜 이래? 빵탄주! 어우, 좋아요. 야, 이거 움직임은 좋은데? 혼자 넘어졌어요. 오, 씨! 이걸 못 넣는다고? 가자!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벤제마! 좀 꽂히는 맛이 없네? 줄까? 야, 영입생들, 너네 단체로 미쳤어? 그러니까 크로스 같은 것도 좀 올리기가 쉽긴 하네. 오케이. 알라바야, 진짜 돌았니? 고레츠카 이거 진짜 그냥. 패널, 오케이. 아. 아, 근데 대한민국 만나면 진짜 너무 세다. 있는 거지. 빠라라라라. 응?
떨고. 땅! 오케이. 근데 이번은, 이번 건 안 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가, 어? 아니, 뭐야. 아, 에? 아이, 손 뗐다, 이씨. 고래치카, 이씨. 그렇지. 오케이, 가자잉. 오케이! 후! 이건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벤제마야! 어! 시작됐나? 핀볼 놀이. 됐다. 카림 벤제마!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오케이. 오야, 빵탄주 왼발 뭔데? 오케이. 그렇지, 벤세마. 왔다. 마세이! 이거지! 왔다리, 하키미. 그렇지. 야! 그렇지. 어? 왔다. 왔다. 그렇지. 아니, 제트딘 좋은데? 커서야, 커서야. 아. 이런 것들? 700억짜리가 슈팅을 저렇게 때리면 나는. 바란. 아니, 이게 뭐야, 야! 아, 벤제마. 알겠습니다. 아, 참, 아니! 아유, 야! 어! 아! 자, 방탄두. 달리기 빠른 것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but, however, 몸이 너무 약해요. 휘청거려. 이거 좀 큽니다. 윙에다 쓰는 거 아니면 센터백이랑 부딪히면 날라감. 이거 좀 킹받아요. 왼발, 나쁘지 않아요. 임팩트 차는 거 보면 뭐 떼구르르르 굴러가는 거는 딱히 없어요. 1.5한 8 정도의 느낌으로 차주는 느낌. 그러나 몸이 약해서 오픈 찬스에서만 괜찮게 넣어주는 모습. 헤더, 움직임은 좋아요. 크로스 받는 움직임은 굉장히 좋다. 물론 투톱에서. 결론, 21도 띠가 제일 좋다. 근데 그건 있어. 티어가 낮으면 침투를 잘 못 막으니까 그 이점을 살려서 방탄을 써도는 된다. 근데 21도 띠가 제일 좋다. 그리고 벤제마 진짜 기분이 나빠요. 사기당한 것 같아. 중요한 움직임이 없어. 헤더를 받는 약간 스마트한 움직임, 페박 안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 오히려 방탄두가 더 좋았다. 골을 겁나게 잘 넣을 줄 알고 산 건데 방탄두가 골을 더 잘 넣음. 결국 지금 팀에 불만까지 생겨버렸어. 뿜뿜뿜뿜. 피파 플레이 4 키보드 시책. 피파 하는 상일 TV. Now. 지금 구독하세요.